진짜 다이어트의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팩트야. 허리 20cm 어떻게 줄였냐. 내 마름으로 가는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됐다고? 꺼져! 안녕하세요 여러분, 곽혈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른 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환상을 가지고 있죠. 그쵸? 제가 그 환상을 정확히 10분 만에 박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이어트의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네가 뭔데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하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저 다이어트 미친년인 거. 제가 진짜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말씀해드릴게요. 먹고 싶은 거 다 처먹으면서 마름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일반인들은 저를 이상한 취급합니다.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잘못된 거야. 넌 잘못됐어. 너 같은 년은 유튜브 하면 안 돼. 꺼져. 내 마름으로 가는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됐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삼시세끼 탄단지 골고루 챙겨서 먹으라고? 아니 절대 안 돼. 절대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같은 마른 몸이 될 수 없어. 먹고 싶은 거 다 처먹으면서 유지하는 거 절대 불가능해. 그거는 비만에서 보통으로 가는 다이어트에만 허용되는 논리지, 요즘 미의 기준인 마름은 절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마름의 기준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유명 연예인들 보고 막 통통하다고 하잖아. 내가 보기에 겁나 말랐는데. 이 말은 즉슨 요즘은 어느 정도 마른 것도 말랐다고 안 쳐주는 거지. 165에 50kg 이 정도도 보통이네, 통통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름인 사람도 아 그냥 나는 뭐 날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요즘 미의 기준인 마름으로 가서 유지를 하려면 늘 배고파서 꼬르륵거려야 되고 늘 어지러움과 늘 빈혈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유명인 들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마세요. 화면 안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것처럼 보이는 유명인들, 과연 화면 뒤에서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일반인처럼 생활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된다면서 뒤에서는 굶으면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하는 이들이 잘못된 걸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면 돈은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광고해도 됩니다. 결국 구매를 할지 안 할지는 보는 여러분들의 몫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마른 몸에 대한 진짜 현실을 깨닫고 비싼 다이어트 보조제, 비싼 다이어트 약 같은 것들을 구매하고자 할 때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진짜 놀라는 게 다이어트 보조제 몇 주치가 막 30만원, 50만원 하는 것까지 봤어요. 사람들 돈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은 그 돈을 다른 데다 썼습니다. 진짜로. 나는 애초에 살 필요가 없긴 해. 나는 악으로 깡으로 굶는 스타일이니까. 보조제? 보조? 뭐 이런 거 필요 없거든? 근데 뭐 저런 30만원, 50만원 보조제 먹는다고 살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빠진다고. 똥이나 빠지겠지. 살이 빠지는 거 아니거든. 살 빠지려면은 안 먹고 운동해야 된다는 거지. 먹고 싶은 거 다 처먹으면서 살 빠지는 약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비만이라는 질병은 없습니다. 비만도 결국 병이에요. 요즘 현대인들 비만 존나 많잖아. 맞아 아니야? 날이 갈수록 비만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약이 있었으면 비만인 사람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이 논리가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뜻이야. 또 다이어트 판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름 그런 보조제 광고, 약 광고 하면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죠. 근데 돈도 안 되는 이딴 영상을 왜 제작하냐 이런 말 해줄 유튜버 하나쯤은 있어야 되니까. 맞아 아니야? 맞지. 당장 앞만 보고 돈을 선택하면 광고를 하는 게 옳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먼 미래를 봤을 때 이런 현실적이고 솔직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담는 게 제가 더 롱런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제부터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40kg까지 다이어트도 해봤어요. 43kg라는 아이돌보다 아이돌 같은 마른 몸을 3개월 동안 유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아 씨바 존나 힘들고 존나 꼬르륵거리고 먹고 싶은 거 다 처먹으면서 유지한다고? 그딴 건 도대체 누가 한 소리야. 개구라다. 43kg라는 마른 몸을 유지하려면 43kg라는 숫자에 맞게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 감이 안 오시죠?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마름까지 다이어트를 못하거든. 다 포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되냐? 마른 몸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한 끼 먹어야 돼. 그것도 존나 조금. 한 500칼로리 안 되게 존나 조금 먹어야지 유지가 돼요. 이게 다이어트의 현실이라는 거야. 그 마른 몸무게를 유지하려면 그 숫자에 맞게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 이상으로 먹으면 요요와. 그럼 그 다이어트 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유지를 절대 못하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숨기는 다이어트의 진실이고 현실이고 팩트야. 아직도 다이어트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 제발 버리자. 어?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방송을 전부 믿지 마세요. 제가 고3 때 영상과 입시를 했었어요. 받은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편집이
삶이란 무엇인가였어요. 존나 모호하죠. 아, 질문이 존나 역같아. 답이 없는 질문이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답했거든요. 편집은 마법과 같다. 나쁜 사람도 착하게 만들 수 있고 착한 사람도 나쁘게 만들 수 있으며 재미없는 사람도 재밌게 만들 수 있고 재밌는 사람도 재미없게 만들 수 있다. 가짜도 진짜처럼 포장하면 진짜가 될 수 있다. 방송 다 가짜고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는 편집은 마법이다. 내가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 맞잖아. 맞잖아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왜 이래. 그럼 이 마법을 어떻게 해야겠어? 시청자들이 잘 걸러내야겠지. 시청자들 뇌에 거름망 있어야겠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만이라도 제발 다이어트에 대한 환상을 깼으면 좋겠고 유명인들이 말하는 사실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처먹고 죽을 만큼 운동해야 다이어트가 된다고, 마른 몸 유지할 수 있다고, 요즘 미의 기준인 마름은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한 번쯤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만큼 말라보고 싶어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학생 때부터 맨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마른 게 미의 기준이니까. 그래,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평생 유지하려고는 하지 마. 절대로. 굳이 일반인들이 식이장애를 겪으면서까지 마른 몸을 유지해야 되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마름으로 가는 다이어트를 조장한다. 마른 몸을 조장한다. 이러는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마른 몸은 미의 기준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코르셋 나가지고 갈비뼈 부러질 때까지 쪼이고 이럴 때부터 마른 몸은 이미 미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제 영상 보고 오히려 아니 씨바 마르려면 이렇게까지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아니 씨바 존나 힘들잖아. 똑같아. 나 그냥 처먹을 거야. 나 그냥 돼지새끼 될 거야.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영상 보면서 치킨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댓글에. 왜냐면 내가 마름으로 가는 다이어트를 진짜 현실적으로 알려주거든? 가식 없이 존나 솔직하잖아, 브이로그로. 이게 진짜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팩트야, 얘들아. 근데 본인이 뭐 마른 몸이 되고 싶어, 나는 평생 마를 거야, 이러면 제가 못 말리죠. 뭐라고 말리겠습니까, 유튜버 주제에. 한 번쯤은 그래 해볼 수 있어. 근데 평생 이렇게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른 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맨날 이거 먹으면 살찌겠지? 칼로리가 막 오져. 살찌는 음식, 피자, 치킨 이런 거 이만큼 먹어야 돼.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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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소식자가 돼야 돼. 소식자 아닌 사람이 소식자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조금 먹으니까 또 존나 어지러워. 토할 것 같아. 위액이 올라와. 예민해지고 짜증나. 배고픈 거 참는 거 존나 족같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그냥 마른 몸은 사실 장점이 없습니다. 근데 마른 몸은 옷 입으면 확실히 핏이 살고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해주는 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는 장점이 없어. 이건 팩트야. 외적으로 보이는 예쁨이 전부야. 외적으로 예뻐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이어트 해야지, 어쩔 수 없이. 근데 일반인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인들은 평생 마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본인의 식욕을 참고 마름까지 미친 듯이 다이어트를 해보면 성격이 존나 강해진다는 것은 확실해요. 왜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아, 이 힘든 일 좆밥이야 나한테. 40kg까지 찍은 나에겐 이딴 거 존나 안 힘들어.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내가 잡아가지고 법으로 개 족친다 이러고 족치고. 안 힘들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 다이어트 심하게 했더니. 이런 마인드를 갖게 돼, 진짜로. 그래서 인생에서 한 번쯤 진짜 미친년처럼 다이어트 해보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마른 몸을 유지하겠다고 막 아득빠득 아득빠득 시기장애 시기장애 강박증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 마른 몸을 유지하려면 시기장애랑 강박증들은 필수로 들고 가야 되거든. 가볍게는 이제 몸무게 강박, 칼로리 강박, 물 강박, 심하게는 먹고 토하기, 먹토라고 하죠. 그리고 씹고 뱉기, 10배씩 있어요. 이러면서 일반인들이 마른 몸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없잖아. 그냥 먹고 싶은 걸로 두세 끼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 말 때문에 마른 몸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만 살쪄도 뭐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얼굴 존나 살쪘어. 너 존나 돼지 같아. 존나 뱃살 튀어나왔어. 와, 너 뭐야 이거? 마른 게 예뻤는데. 이따위로 품평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식이장애 있으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나는 저따위로 말하는 새끼들 다 무시하라고 말해주고 싶어. 왜 저따위로 말하는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식이장애를 겪어야 되지? 나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저런 애들은요, 그냥 지 입으로 똥을 싸는 애들이야. 똥덩어리들이죠. 저런 애들은요, 나중에 뒤질 때 옆에 아무도 안 남아요. 100%입니다. 왜냐면 말을 저렇게 족같게 하는데 뭔 주위에 사람이 나와. 사람 1도 안 남죠. 저렇게 남을 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친구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본인한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면 손절하세요. 여러분들이 식이장애까지 겪으면서 정신병을 앓으면서까지 그들과 함께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걸 몰랐거든요. 내가 맨날 사과하고 걔가 사이콘데 난 몰랐어 이걸. 근데 이제 알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그냥 딱
잘라서 손절하세요. 인생에서 뭐 사람 손절하면 안 좋다, 나중에 또 만날 수도 있는데 막 이러는데, 저런 새끼들 손절 안 하면 내 인생만 더 날아가, 내 자존감만 더 날아가. 알아? 경험해보긴 했어? 나만 맨날 손해야 저런 사람들 옆에 두면. You know? 세상 넓고 사람 많은데 왜 굳이 저딴 새끼들을 내 인간관계에 넣어야 되지? 전 바로 쳐내요. 은근슬쩍 조용히 거리를 두지. 막 싸우면서 손절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어차피 싸워봤자 의미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안 바뀔 것이고 더 싸움만 심해지고 감정만 낭비하는 거지. 친구 같은 경우에 손절할 때 팁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거야. 그러면 어느새 나와의 관계는 끊어져 있어. 피가 섞이지 않는 이상 손절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을 시기장애 걸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쳐내세요. 인생에 쓸모 없잖아. 나를 날아가게 만들잖아. 그럼 쳐내야지. 그럼 버려야지. 그래 나 존나 독해. 뭐 어쩔 건데. 이게 현실이야. 말하려면 존나 힘들고 존나 토나오고 존나 어지럽고 존나 역같고 존나 예민해지고 존나 쓰러질 것 같아.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평생 유지할 필요 없다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나는 다이어트가 직업이 되었고, 내 유튜브의 정체성이 다이어트가 되었고, 난 다이어트가 재능이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찌웠다 뺐다 찌웠다 뺐다 찌웠다 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마르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서 165cm에 43kg 몸무게 유지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살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이야. 내가 아이돌이냐 배우냐 아니잖아. 근데 물론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 딱 50kg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런 저조차도 마름을 유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 분들은 더더욱 마름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한 달 동안 허리 20cm 어떻게 줄였냐, 존나 적게 먹고 존나 운동했지.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죽을 만큼 운동했지. 솔직히 다이어트 성공하는 법 다들 다 알잖아.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 세상에 체중계만큼 정직한 건 없습니다. 인간은 존나 안 정직해요. 여러분들을 믿지 마세요. 체중계를 믿으세요. 체중계가 제일 정직하지. 존나 처먹으면 무게 올라가고, 존나 안 처먹고 운동하면 존나 내려가고. 그치? 맞아 아니야. 근데 체중계는 존나 정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왜냐면 적게 먹고 운동하면 내가 원하는 몸 만들 수 있으니까. 체중계는 나를 속이지 않으니까. 근데 인간 새끼들은 속을 모르겠어. 그래서 인간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가 쉽다고 말을 하는 거지. 왜냐면 내 몸 하나만 컨트롤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마름의 진실, 마름의 현실, 마름의 팩트 말하게 되었고요. 제가 뭐 마름 유지 못한다고 해서 야이 의지 박약년아 이러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는데, 저는 일부러 마름 몸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름 몸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마름까지 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마름 몸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TV에 출연하게 돼, 그러면은 더 외모를 바꿔야 되니까 정말 마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집에서만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날씬 정도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솔직하게 마름에 대해서 말을 해봤고요. 식이장애 있으신 분들도 제 말을 들으시고, 손절할 거 손절하시고, 쳐낼 거 쳐내시고, 본인을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아 근데 나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 조금 걱정이 되네?